노력하신 주님, 우리가 성금요일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생각하고 그 죽음의 의미를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죄를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 거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죄사함의 구세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45절부터 53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또 54절에서 56절의 말씀은 백부장의 고백. 아마도 이 마태복음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백부장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는 것과 백부장, 이방인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은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다. 만약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신 것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그것은 하나의 그냥 신화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많은 자들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셨고 특별히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의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며 또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바로 성소에서 휘장에 의해서 아래로 갈라지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모든 죄에 막혀진 담이 이제는 무너졌고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로 많은 사람이 구원과 회복을 얻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문장은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고백한 것일까? 우리가 볼 때 뭐 그럴 거에 생각하지는 않죠. 한 신학자는 얘기를 하시고 이 구절은 마귀로 하여금 마귀를 교만하게 하는 말이다. 악한 마귀가 또 제사장들과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들은 실제로 어떻게 생각해서 야, 저 봐라. 저 하나님이 암만 예수라도 어떻게 저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가? 정말로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 나를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예수를 버리신 것은 아니죠. 왜요? 예수님은 내가 죽은 지 3일 후에 사흘이 지나면 부활할 것이다.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신났다고,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예수는 죽어서 끝났다고 승리의 잔을 파티가 벌어졌을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죽이려 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밤이 새도록 축제가 열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잠시 후 부활하실 것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버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게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부활할 준비를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 부활,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무엇입니까?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고백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45절부터 4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오후 3시쯤 돼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예수를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들에게는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욕하고 예수를 향해서 모욕을 했다는 것이죠. 48절부터 4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달려가 예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를 듬뿍 쪄서 악사는 막대기에 매달아 예수께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가만두어라.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보자 라고 말했어요. 엘리야가 와서 엘리야를 부른 것이 아니죠. 그들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그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고 예수를 향해서 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가상치론이라고 할 만큼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들은 마태복음에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 뒤에 나와 있는 백부장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어떠한 사실의 다른 복음서들이 앞에 마가복음이나 이런 다른 복음서들의 그 복음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또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왜 가상치론이 안 들어갔지? 왜 여기엔 이 말씀이 안 들어갔지? 그것과는 좀 다른 측면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마태복음의 기자는 어떤 사건에서 그 사건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전해주는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마태복음은 그 사건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정확하게 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향해서 욕하고 예수를 향해서 그들은 절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생각,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 반대로 이방인들은 예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역할입니까? 눈뜬 자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데 눈먼 자는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러면 이게 상반되지 않습니까?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 유대인들은 먼저 하나님을 알았고 율법을 알았고 먼저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들은 전혀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금방 믿은 자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기도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들은 예수를 사모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혈통과도 상관없는 이방인. 그러나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방인이라도 너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중요성을 기억하십시오. 49절로부터 51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가만두어라.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보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외치신 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바로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랐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탁 찢어졌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담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 바로 죄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휘장이 갈라졌다. 이제는 우리가 담대히 예수의 피를 힘입어 히브리서 말씀처럼 담대히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된줄 믿습니다. 52절로부터 54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렸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또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지진과 모든 사건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막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막그 예수 영화를 보면 어때요? 막 번개도 치고, 막 땅이 흔들리고, 하늘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참으로, 진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여러분, 한 사람 죽는다고 막, 예? 무슨 여러 가지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 그냥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요, 이런 많은 증언들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진정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것이 다른 자들의 고백이 아니라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 마태복음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예수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다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을 기념해요. 여러분 중국에 가니까 그 왕들 무덤이 얼마나 큰지 나는 산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웬만한 궁상 같은 야그 무덤을 올라가는데요. 한참 사다리를 난간 붙잡고 뭐 무덤이 이렇게 크냐. 여러분 세상은요 무덤을 만들고 큰 무덤만 야 여기 왕이 죽었다. 왕이 죽었다라는 걸 기념하고요. 그 죽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큰 무덤을 세우고 그 무덤을 관리하고. 그러나 예수는 무덤이 있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좀 믿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 55절, 56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섬기면서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섬겨서 많은 여자들, 실제로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누구들만 남았어? 여자들만 남았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를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강조하지만요, 정말 실제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을 여자들이 많이 도와주셨다. 협력이 되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그 많은 여자들의 그 헌신과 그 희생이 진짜 있었다. 여러분이 부활했을 때도 제일 먼저 간 분들이 여자들 아닙니까?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 여러분,
누가 예수 옆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에 과연 누가 있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 귀신을 떠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료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다 도망갔어요. 성경을 말합니다. 끝까지 남은 자들, 예수님 죽는 그 자리까지 따라온 사람들은 많은 여자들이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구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이 마리아,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 말. 그런데 그래서 막달라 지역이에요. 지역이 그 막달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뭐 우리 여러분이 누구 집 이렇게 뭐 할 때 그 지역 얘기를 하잖아요. 뭐 가양동 집 누구, 뭐 등촌동 집 누구, 그 지역의 이름. 마리아가 하도 이름이 많기 때문에 뭐 요한 그러면 뭐 얘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흔한 이름인데 그 지역에. 그래서 여기도 막달라 지역이 그 마리아. 또 야곱과 요셉의 어머니 또 뭐예요? 마리아. 마리아 이름을. 우리가 많은 여성들 또 그 아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여러분 여성들이 있었잖아요.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 부활의 주님을 맞이한 것도 여성들이에요. 여러분 있어야 될 사람은 없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예수님 죽으신 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당시에 같이 살았더라면 우리도 과연 예수님 옆에 있을 수 있었겠는가? 아니면 우리도 다 도망가지 않았겠는가? 우리도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제자들 향해서 왜 제자를 예수님 부인했냐고 욕할 게 아니라 우리도 과연 이 현장에 있었다면 끝까지 주님 옆에, 주님 계신 그곳에 내가 함께 있을 수 있었겠는가?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정말 예수님 죽으시는 그 자리에, 내가 또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갔었겠는가? 만약 이때 살았더라면. 우리가 주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같이 있기를 합니다. 믿음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불신앙이 뭐예요?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금요일 이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과 가까워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죽으시는 십자가의 자리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게 하옵소서. 세례가 뭐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는 것이죠. 주님 죽으시는 그 자리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시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고난받으라면 나는 고난받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라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자리도 내가 있기 원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따라가는 것이. 이 제자들이 끝까지 이 예수님 죽는 이 자리까지 제자들이 따라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후회했을 거예요. 자기들의 그 지금 어디서 숨어 있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이 자리에 없잖아요. 자기들 죽을까 봐, 자기들도 십자가에 매달릴까 봐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어디 숨어가지고 야, 우리도 이제 말이야 죽는 거 아니겠냐고. 많은 사람들은 도망갔지만 여인들 백부장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시는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서 자기도 죽을까 봐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칭찬받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도 다 사라지고 몇몇 여인들만 예수님 옆에 나와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마지막으로 끝난 것이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계신 곳에 나도 있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역사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분의 부활하시는 영광도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시되.